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지 나흘째인 오늘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의식해서 연말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재건축 모델하우스엔 오전부터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분양만 1,400채인데다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청약 과열도 예상됩니다. 영등포 뉴타운 등 다른 신규 분양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를 의식해 올 연말 분양시장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제일 큰 꿈이니까 차액보다는 일단 내 집 하나 마지막으로 타보자. 대출 규제 전에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또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신DTI가 내년 1월에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도 가세했다는 분석입니다. 12.4 대책이 발표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소폭 올라 3주 연속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뚜렷한 관망세 속에 인기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성이 확실한 상품, 지역에 선별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양극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진호입니다.